안녕하세요. 미오기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항상 설거지라는 숙제가 남아있죠. 저는 설거지를 마친 식기들을 건조대에서 자연건조시키거나 그릇이 너무 많은 날은 닦아서 수납장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식기들을 자연건조시키는 동안 먼지나 벌레가 앉거나 다 마를 동안 세균들이 번식하진 않을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게 신경이 쓰이면서도 하루하루 그냥 넘기곤 했는데요. 이번에 광고를 통해 셰프분 식기 건조기를 사용해보니 그동안 미생면에서 불안했던 부분들이 해소되기도 하고 만족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식기 건조기 중에서도 인기가 좋은 클리세 65% 사용 후기를 담아볼게요. 구성품은 건조기 본체와 메인 트레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상단 트레이, 수저통, 젖병과 텀블러를 꽂을 수 있는 거치대 4개, 칼 수납꽂이입니다. 설거지를 시작하기 전에 상단 트레이를 이용해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1단은 최상단, 2단은 중간 높이 정도, 3단은 가장 낮은 높이. 통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트레이를 아예 빼고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트레이를 빼면 냄비나 프라이팬처럼 부피가 큰 조리도구들을 건조시킬 수 있는데요. 저는 대부분 1단에 맞춰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냄비나 팬은 뜨거운 물로 세척해 그때그때 닦아서 보관하고, 식기류를 주로 건조시키기 때문에 높이를 자주 바꾸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마 사용하다 보면 내게 맞는 편한 높이가 생길 거예요. 거치대는 긴 병을 꽂을 수 있어서 편한데 공간이 여유롭지 않다면 그릇 위에 기울여만 놓아도 잘 마릅니다. 내부 트레이는 스테인리스라서 녹슬지 않고 세척도 편해 오래오래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용 칼꽂이가 있어서 보관할 때 칼날이 상하지 않고 꺼낼 때 다칠 위험도 없다는 점이 좋았는데요. 3단에서는 칼꽂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는 가전을 선택할 때 용량이 부족해서 불편하거나 제대로 사용을 못하게 되면 후회가 많이 났기 때문에 대용량 가전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클리세 65%는 6인 가족 식기를 담을 수 있는 대용량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클리세 65%는 듀얼 살균 기능으로 80도의 강력한 열풍이 골고루 분산되어 식기를 빠르게 건조시켜주고 UV 자외선이 살균까지 해결해줍니다. 건조는 총 5가지 모드인데요. 자동 모드는 1시간 동안 고온 살균 건조와 UV 모드가 함께 작동되는 기능으로 최대 90분까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드를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돼서 편하더라고요. 그릇 안쪽까지 깔끔하게 잘 건조돼서 그릇장에 넣을 때면 기분이 좋습니다. 고온 열풍 효과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버튼은 간편한 터치로 모드와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서 사용하기에 편하고요. 작동 중 커버를 열었을 때 자동으로 멈추고 커버를 닫으면 다시 작동되는 점도 편리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는 건조 모드인데요. UV 살균을 하지 않고 물기가 있는 식기들을 건조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45분 동안 작동되는데 그릇의 양이 적을 때 25분으로 시간을 줄여봤더니 미처 다 마르지 않더라고요. 기본 설정 시간이 45분은 되어야 건조가 완전히 잘 됩니다. 사용하면서 다양한 식기와 제품들을 건조시켜 봤는데요. 플라스틱 반찬통이나 나무 식기들 모두 자동 모드와 건조 모드에서 변질이 없었는데, 가루나 건어물을 보관하던 얇은 플라스틱 통은 약간 찌그러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플라스틱 제품마다 건조기 사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내열성이 강한 플라스틱인지 외부 마크를 확인하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UV 모드는 기존 클리세 65 제품보다 4배 이상 업그레이드된 UV 램프가 장착돼 있어 좀 더 강력해진 살균력으로 물기 없는 식기들을 살균해 줍니다. 송풍 모드는 고온에 취약한 식기를 자연풍으로 말릴 때 사용하는데요. 유화용품이나 내열성이 약한 플라스틱 제품, 실리콘 등을 건조시키면서 색상이나 형태의 변질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최대 90분까지 돌려도 건조 모드처럼 물이 완전히 마르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물이 흥건한 채로 마를 때까지 그냥 두는 것보다는 송풍으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남은 물기는 행주나 키친타올로 닦아내면 훨씬 관리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관 모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모드는 아니지만 식기를 외부에 오래 보관할 때 세균 번식을 막아주어서 청결하게 보관할 수 있겠더라고요. 커버는 3단으로 되어 있어서 긴 조리도구들을 꽂아도 뚜껑이 잘 닫힐 정도로 내부 공간이 넓은데요. 그에 비해 외부 부피는 그리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커버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는 국내 최대 25% 투과율 커버로 내부의 UV 광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서 살균 효과를 높였다고 하니 사용하면서도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건조기를 사용한 후나 사용 전에는 꼭 해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면 아래쪽에 있는 물받이판에 물을 비워주는 일인데요. 물받이판이 손 닦기 쉬운 곳에 있어서 비울 때 귀찮거나 불편하진 않습니다. 설거지 양이 적을 경우 3번 정도는 쉬어가도 되지만 그러다가 한 번은 물이 넘쳐 흐른 적이 있어서 지금은 작동 전에 미리 물받이판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물을 닦아내는 번거로운 일은 피하고 있습니다. 식기 건조기가 없을 때는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편리한 점이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식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과 건조대에 쌓여있는 식기로 인해 주방이 지저분해 보이는 점이 해결되어서 좋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